그런데 2주일 후 김종석 사건이 발생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배가 1층에서 발견된 김종석과 달리 이번엔 지하실이었습니다. 40대 남성의 변사체. 첫 번째 사건, 김종석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. 바닥에 흩어져 있는 도구들과 변형된 십자가의 모형도 같았습니다. 39일의 간격을 두고 발생한 두 사건. 이들은 왜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같은 모습으로 사망한 것일까?